공기도 자꾸 들어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애들 기관지라든지 건강이 걱정이 제일 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대기 가서도 더 걱정이 됩니다. 고요한 하늘에 마스크는 필수. 요즘 봄, 가을, 철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과 경북 모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평균 60일을 넘었고 경북의 나쁨 일수는 전국보다도 대체로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만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정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의 출발점인 대기오염 측정소. 지난해까지 경북에는 측정소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측정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13개소를 신설하여 전 시군을 확대함으로써 촘촘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측정소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취재 결과 지역으로 봤을 때 지난해 18곳에서 봉화, 울릉, 고령 단 3곳만 늘었습니다. 측정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의성군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기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시험 평가는 평균 두세 달 이상 걸립니다. 아직 측정소를 설치 중이거나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가 판단 기준인 겁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올해도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 임시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2022년까지 동마다 최소 하나 이상 설치해서 간이 측정소 850여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높은 측정기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범위는 적절할까? 현재 경북의 미세먼지 경보제는 동부권과 서부권, 울릉권 세 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한 권역 안에 있는 측정소 수치의 평균값을 계산해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는 겁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공단도 몰려있는 남부지역과 비교적 맑은 북부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평균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전 11시 동부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봉화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76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권역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대기관리 권역 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권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산업체라든가 교통량 등 대기오염 발생이 높은 남부지역이 대부분 관리 권역으로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인 만큼 미세먼지 경보에 있어서도 동서뿐만이 아니라 남북으로도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맞춤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신뢰도 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북의 미세먼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